나고야 동물원 토끼를 다녀왔습니다. 엄청 크네. 우리 안에 있는데 엄청 큽니다. 토끼리 쪽은 냄새가 나는구만. 호브라 밖에도 있습니다. 오. 사슴. 어머. 캥거루네. 왈라비네, 왈라비. 일단 동물원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얼룩말도 있었는데 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부시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어. 사자 옆모습이 꽤 멋있죠? 귀염둥이 라쿤 너구리도 발견했습니다. 오줌추위. 공룡 동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룡이다 보니까 동상으로 있습니다. 곰입니다. 와, 기린, 기린, 기린이다. 인기 랭킹 4위. 이게요, 코알라. 코알라도 있는데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자는 게 부럽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이구나. 정문으로부터 오른쪽. 오른쪽으로 싹 돌았고 저쪽 왼쪽으로 쑥 돌면은 다 볼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돌아갈 만하네. 500엔 일단 싸니까. 체험 어린이 동물원이라고. 야기, 포니, 다람쥐, 리스, 네코? 식물원도 있는데 식물원은 패스하고 일단. 아, 꽤 넓구나. 저 학생들이 까마귀 소환했어. 먹이 던져가지고. 원숭이도 있네요. 이렇게 돌면 될것 같네. 지금 그래 꽤 넓구나. 여기서 정문에서 옆에 거 싹 보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뭐지? 식물원? 식물원 패스? 동물원 가기 딱 좋은 날씨라. 초록. 만지면은 닦는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와. 포니, 포니. 라마. 후구도 있네, 후구. 뭐지? 다른 곳은 다 쉬고 있나 보네요.
오늘 종료했구나. 2시에 종료하네. 체험, 어린이 체험 하려면 2시 반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야. 2시 반이 마감이니까 2시. 그리고 고트. 염소다. 고트. 저거 이메일잖아요. 끝났을게요. 고트. 아기가 염소 이름 따라하고 있어. 원숭이들 이름이 있네요. 와사비, 사요리, 사사에, 코바타, 우니, 카빠, 아나고. 물고기로 이름 지었네. 뭐하니? 뭐 먹는데요? 이 뽑아줬어, 이. 멧돼지. 제가 좋아하는 여우도 있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동물원인 것 같습니다. 너구리. 얘들아 뭐하니?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어. 너구리. 대공. 이게 늪이에요, 늪. 푹 빠지는, 들어가면 푹 빠지는 거. 누가 들어갔어 봐. 들어갔었나 봐. 들어가지 말라고. 정말 평화롭네요. 근데 저쪽으로는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이정표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원은 패스. 예쁜 것 같긴 하네요. 우매도 있고 대나무 숲도 있고 꽃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여기서 코알라 봤고 앵무새도 있었네. 이쪽으로 가면 타조랑 타조 보고 이쪽으로 가야지. 독수리, 뭐 늑대, 항소, 그다음 악어, 거북이, 고릴라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야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뱁새. 뱁새가 아니라 두루미. 와, 코알라 팬케이크 엄청 맛있겠다.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앵무새. 아오키 금강잉꼬. 아프리카 서식하는 파랑색 앵무새고 얘는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앵무새 워낙 똑똑해서. 북극곰 나왔다. 되게 불안해하는데요? 응? 춤추네? 수족관에서도 봤던 펭귄. 고릴라가 어딨지? 고릴라가 있어야 되는데. 고릴라 물개. 얘는 요가 중입니다. 두루미는 왜 여기까지 날라왔지? 어우, 목소리 우렁찬 거 봐. 왜 이렇게 많어? 타조가 아닌가? 고릴라 찾았다. 찾았습니다. 아, 언덕길이야. 역강에다가 눈부십니다. 하마. 거북이. 다 더워서 안에서 쉬고 있나 보네요. 여기는 전망대인데 저는 안 올라갑니다. 실내로 왔습니다. 야행성 동물인가봐요.
박쥐네, 박쥐. 너무 어두컴컴해서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두더지. 아, 고슴도치네. 야행성 원숭이. 야행성 동물관은 꽤 어두워서 동물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숨어 있다. 표정 봐. 뭐지 이거? 가라고. 가라고가 뭐지? 나무 늘보야, 나무 늘보. 있었어. 얘는 킹가즈? 킹가즈가 뭐지? 눈 마주쳤어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찾아야 돼. 일단은 안에 좀 더워서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악어, 악어 나온 것 같은데, 악어. 이렇게 온실이라서 엄청 덥습니다. 빨리 싹 보고 돌아가야지. 악어 있다. 입이 왜 저렇게 돼 있지? 인도 가비아르? 모르겠습니다. 인도 악어인가? 악어가 더운 곳을 좋아하나 보네요. 더워서 빨리 탈출. 온실이야, 온실. 안에도 악어 있네. 와니다. 와니다. 뱀. 도마뱀. 이거 안 하죠? 이거 하나? 개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아까 벌레도 있었는데. 개구리. 엄청 잘해. 오. 이제 늑대랑 고릴라만 남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좁은 줄 알았는데 매우 넓습니다. 개미알키? 개미알키인가?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너무 넓습니다. 수족관은 아니고 물고기 있는 데도 있고 구간구간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개미알키 맞고 이제 폐장 시간이 다 돼가지고 4시라서 5시까지 하는데 귀여운 애다, 귀여운 애. 카피바라는 카피바라? 카피바라 겁없는 동물, 친숙한 동물.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서식지래요. 비버. 뭐? 독수리 발견. 이 천적을 경림. 평화롭네요. 황소. 별게 다 있네요, 이 동물원. 항소가 아니라 들소였다는 거. 덩치 엄청 헤비급이에요. 너무 쪼그매. 어머.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이 동굴도 있어, 동굴. 아쉽게도 늑대는 쉬는 날인가 봅니다.
늑대 한 커플, 한 살이네. 다 봤고 고릴라가 남았는데 고릴라가 어디지? 이제 폐장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고릴라 어디지? 어디 있습니까, 고릴라 씨요? 잘 생겼네. 웃음 물체송? 뭐죠? 오호 칸조? 간조? 새들은 이쪽에 쫙 있네요. 오랑우탄은 없고요. 이쪽 내려가서 저쪽이네. 고릴라. 원숭이 뭐하냐? 뭐하십니까? 고릴라 다른 것도 쉬는 것 같아요. 얘네들 빼고. 고릴라 찾았습니다. 없잖아. 고릴라 없네. 어딨지? 고릴라만 보면 되는데 고릴라가 퇴근했네. 퇴근했습니다. 네. 직원분이 청소하는 거 보니까 퇴근했네. 그럼 저도 동물원에서 퇴근하겠습니다. 고릴라 있으면 이런 데 올라가나 봐요. 되게 가까운데? 탈출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꽤 볼만한 동물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바람소리 때문에 잘 안 들어갔는데 나고야가 수족관과 동물원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원숭이 안에 있었네. 안에서 놀고 있네. 고릴라다. 드디어 나고야 동물원의 메인 고릴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체중을 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중 재네. 체중 25 야봐. 고릴라 못 볼 줄 알았는데 밖에서 퇴근해서 집에서 놀고 있네. 체중 재고 있네. 사육사가 이렇게 먹이로 유도하면서 이제 진짜 퇴근하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평화로운 나고야 동물원 산책을 마치고 저는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